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제2부교육감 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제2부교육감을 두는 곳은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없는 데다가 종전 부교육감과의 역할이 차별화되지 않으면서 도민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현재 부교육감 아래 정책기획실과 교육국, 안전복지국과 행정국으로 나뉜 일실 삼국 체제에서 2급 상당의 정무 부교육감을 신설해 두 명의 부교육감 아래 일실 삼국 삼담당관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정무 부교육감은 유보통합과 도의회와의 협력, 학교 체제 개편 등 종전 정책기획실이 담당했던 정책기획 업무나 국제교류 등 대외 협력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위원해서 지금 이러한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과 협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보조하는 새로운 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50만 명인 시도에서만 제2부교육감을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두 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 교육청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현재 부교육감이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과의 역할 중복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선 제주의 10배 규모인 서울시 교육청도 제2부교육감이 없다며 이번 조직 개편안은 막대한 예산만 쓰기 위한 고이직 마련을 위한 조직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당국은 제주는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법에 의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돼 있고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증원은 최소화하겠다며 빠른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2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은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